됩니다. 자, 승진이구요. 앞선 승진이구요. 오! 훨씬 예쁜데. 이제 진우만 벗기면 되는데. 너는 진우랑, 진우야, 너 여기 다닌 줄 얼마나 했지? 한 2년 됐나? 난 솔직히 못 보시게 됐고. 오, 마스크 벗은 거 준다고 생각했는데. 아, 근데 너 마스크 벗은 거 훨씬 낫다. 그치? 원래 얼굴 알았어, 지은이? 네. 넌 좀. 아, 그냥. 아니. 자, 차차 하기 전에 물어보겠습니다. 모르면 우리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진짜 가만 안 둬. 자, 우리 자생이 도움부터. 네. 자, 사형식과 오형식의 차이점이 뭡니까? 뒤에 잡지가 않은 거는 다 그게 이해가 안 돼. 아, 뒤에 뭐? 거기? 메이커 레프팅 메이커 레프 그 몇 형식이야? 5형식 4형식이야? 나 들어보세요. I make or comment. 잘했습니다. 잘 어울려요. 역시 못생겨서 그래. 못생겨도 그럼 잘해. 난 봐봐, 잘생겼으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물어봅니다.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원형 쓰는 거 세 개 얘기해보세요. 네, 네. 아니, 그거 말고. 네. 세 개 얘기해보세요. 목적격 보호자리 동사원형 쓰는 거. 그 방금 메이, 사역동사랑 지각동사랑 네, 맞아. 그게 뭔데? 스탠드업. 자, 이겨주세요. 사역동사, 지각동사, 헬프. 헬프, 오케이, 좋았습니다. 자, 사역동사 세 개 얘기해주세요. 몇 개요? 네. 지각동사 세 개 얘기해주세요. 지각동사. See, watch, listen. 얘는 목적격 보호자를 못 쓰는 거야? 지각동사는 목보자를 못 쓴다? 아이, 스탠드업! 자, 영원히 못 쓴다? 그냥 동사 못 쓰죠? 그리고 또 지각동사 더 얘기해봐. 목적격 보호자를 첫 쓰는 거 다 얘기해 주세요. 일반 동사랑 헬프 너무 잘했습니다. 목적격 보호자 ing 쓰는 거 얘기해 주세요. 목보자리 ing 쓰는 거. see. 아, 그러니까 see라고 하죠. 그런 걸 전부 지각동사. 지각동사라고 하고 목보자리 동사 어디 쓰는 거? 사역동사. 또 헬프. 또 지각동사. 앉으세요. 목보자리 투 쓰는 거? 일반 동사. 또 지각 아니 그 제발 그 자 손 드세요. 목보자리 투 쓰는 거 하잖아. 지각 동사 아씨 아니 일반 동사 일반 동사 일반 동사랑 헬프 헬프 너 목보자리 동사 원형 쓰는 거 원형 잠시만요. 사역 뭐라고 하셨죠? 귀염결이 왜 나와? 아니, 방금 얘기했는데 목보자리 동사 원형 쓰는 거 다 얘기해보세요.
나보고 웃은 거라고 해. 아니 안 웃었다. 개새끼. 빨리 해보세요. 손들어. 너 핸드폰 나. 저요? 어. 이거 완벽히 시키고 가세요, 알았죠? 네. 아, 저를요? 손들어. 알죠? 친구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네가 완벽하다는 얘기거든. 제가 사람 만들었어. 오세요. 알았어? 오빠 나 너 오빠. 우리는 멘토제. 행복하다. 자, 그 다음에 자 fuck MLBT. 이게 무슨 동사야? 너 얘기해봐. 얘 손들어. 너 왜 손 안 되지? fuck MLBT 이게 무슨 동사야? 그러니까 무슨 동사야? 엎드려 뻗치지 마. 무슨 동사니? 꼬개 매미 띠. 제발. 안 쓰이는데? 뭘 안 쓰이는데? 뭘 안 쓰이는데? 지금 다 하고 있구만. 제 꼬개 안 쓰이는데? 너 자꾸 이러면 진우랑 결혼해. 제 나이가... 결혼해. 제 나이가... 결혼하면 너 여기 fuck MMBT 나올 거야. 아... 제발 이러지 마. 아, 뭐 개. 뭐니, 뽕 MLT. 급격히 고자리에 어. 그렇지, 명사랑 형사 쓰는 동사. 자, F. 시들 L leave U 없어요 F C call consider M make P really T think C consider call 콜 하고 call consider consider 얘 무슨 동사야? 형사 쓰는 이거 이게 중요한 거야 이게 알았죠? 손 내리시고 안 찍는 마세요. 네. 이제 안 쳐줄 줄 알았지? 네. 아, 미치겠어 나 이제. 어. 야, 안 쳐줄 줄 알았어? 안 쳐줄 줄 알았어 놀랐어. 알았어요. 저 양심은 되게. 이제 뭐 하나는 맞추고 앉아야지. 자 우리 영훈이. 됐어 이제 끝났네. 넌 계속 보고 있어. 자 채점합니다. 어 근데 이거 하나 안 했네. 못 보자에 필기 안 했죠? 네. 어, 이거는 하나만 한 겁니다. 자 연결해서 지난번에 썼던 거 있죠? 그거 한 번 더 쓸 거야. 우영 씨 1번부터 몇 번까지였어? 3번. 오케이. 자 지금 한 번 더 적으세요. 복수부터 한 번 더 적습니다 이거. 지은이 이해됐어? 지난번에 적었던 1번부터 3번 있지? 그거 한 번 더 적은 거. 아, 도대체 이게 뭐야? 자, 1번. 1번이 뭐였어, 얘들아? 사형식과 무형식을 구분하는 거 했죠? 2번은 뭐였니, 얘들아? 이거 기억나죠? 3번은 뭐였어? SVOOC에서 여기 뭐 쓰는 거? 명사랑 형사 쓰는 거. 다시 한번 적어보세요. 시간 됩니다. 자, 지난번에 오늘 쓴 그 복습 노트 있죠? 네. 얘 한번 더 줘봐요. 지금 이해 나가요? 그렇지, 이거
됐어. 다 썼지? 그럼 이거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잠깐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4번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가 이렇게 있거든. 근데 여기에 원래 동사 원형 아니면 to 아니면 ing 쓰는 거 아니야 원래? 다시 뭐뭐였다고? 동사 원형 아니면 to 부정사 아니면 ing 아니면 명사 형용사 썼잖아. 뭐는 안 됐어요. 부사는 절대 안 됐던 거 기억나죠? 하나가 빠졌습니다. 너의 준동사가 뭐냐면 동사에 뭐 장단체 친 게 준동사거든. 그러니까 동사를 준하게 바꿔놓은 거야. 그게 뭐니? 추를 쓰거나 아니면 ing 쓰거나 아니면 뭐 하나 더 남았어. 뭐 broken, pp. 그렇지. pp가 없잖아. 여기 pp 하나 또 있어. 마지막이야. 다시 해봐야지. 동사 원형. 투부정사. ing. ing. pp. 그렇죠. 언제 PP를 쓰냐면 말이 좀 어렵다. 목적 따라하세요. 목적어와 목적격 보어의 관계가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인데요. 야, 얘네 둘은 수동일 수 있죠. 나는 맞았다. 나는 받았다. 나는 부러졌다. 전부 다 수동이죠. 얘도 수동일 수 있죠. 지각이든 일반이 나머지 없습니다. 나는 P자는 애들아 P자는 배달하는 거야 되는 거야? 되는 거니까 여기다 뭐 쓸까? 내가 딜리 벌 딜리 씁니다. 해석해봐. 시작. 나는 시작. 나는 원한다 피자가 배달되는 거. 시작. 나는 피자가 배달되도록 만들었다 만든다. 시작. 나는 피자 배달되는 것을 맞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거나 상관없어. 무조건 PP 쓰니까. 선생님 앞에 얘는 일반 동사니까 to be PP 써야 되잖아. 맞습니다. to be 쓰면 돼. 근데 to be를 생략하는 거. 선생님 얘는 무슨 동사? I'm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being PP인데 being 생략한다고. 그냥 PP만 쓰면 돼. 이해돼? 이해되니 이거 PP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I want pizza delivered 이렇게 쓴다고. 따라서 I want pizza delivered. 그 다음에 car. I want car. 차가 고쳐졌으면 좋겠다. 시작. I want car. I want car fixed. 혹은 repaired. 이제 나 숙제가 그냥 됐으면 좋겠어. 시작. I want homework done. 혹은 finished. I want homework done. 이해 안 돼. 됐죠? 다시. I want pizza. 시작. I want pizza delivered. 이거 이 두 문장 외우면 끝나. 알았죠? 나 차가 고쳐지면 좋겠어. 시작. I want car repaired. 됐죠? 나는 숙제가 됐으면 좋겠어. 시작. I want homework. 이거 이해되니? PP 이거 진짜 잘 적어놓은 거. 됐죠? 근데 이게 이제 끝이야. 이게 오영식 끝입니다. 더 이상 나올 것도 없어. 명사 형사 언제 쓴다고? 따라하세요. Fuck MLBT.
it easy 해서 find it easy 그것이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죠? 진짜 많아요. find it easy 진짜 진짜 많이 쓰고 I think it is easy 이렇게 안 쓰고 I find it easy 이렇게 대박 좋았어요. 제니 눈 좋아? 아니요. 안 좋아? 네. 그럼 어떻게 해요? 렌즈. 렌즈를 좋아. 눈 감. 저요? 저는 한쪽 눈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렌즈를 한쪽 걸 사긴 했는데 오. 안 껴요. 어. 그럼 이쪽 눈만 커진다 이제. 이쪽 눈만? 뭐 한쪽 눈만 작아지. 그렇지 않을까? 동기는? 네. 눈은 좋아? 눈이요? 눈이라도 좋아 다행이다. 네. 진우는 뱃살 많아. 여운이 눈이 엄청 나쁘지? 네. 눈이 엄청 나빠? 네. 아, 전 대화 차단이지. 서원아. 네. 너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 엄마가. 엄마 주셨어. 아, 낳아주셔서? 네. 와우, 되게 저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 너는 왜 태국 사람처럼 됐어? 엄마 얘기하지 마라. 아빠가. 아이씨! 엄마 아빠 얘기하지 마라, 진짜. 살짝 보시면 정답은 뭐가 누구 가지고 있어? 네. 맞아요. 이렇게. 자, 팔쪽에 a fool. 2번에 happy. 3번에 swim. to help. clean. busy. to go. boring. 자, sing. 그다음 repair. 두가 정답. 어렵죠, 이거 마지막 거. 됐죠? 그 다음에 1번부터 잘 보세요. 내가 지금 하라는 거 다 해보세요. 자, found 동그라미 1번에 made 동그라미 진우야 빨리 2번에 made 3번에 call found keep made leaves 다 동그라미 4번에 found 동그라미 전부 무슨 동사인지 써보세요. 사형인지 야 이거 봐 얘 무슨 동사 1번 얘는 사형 얘는 지금 하면 지 이렇게 쓰면 돼 사람 이렇게 쓰면 돼 야 얘는 명형 이렇게 쓰면 됩니다 사인드는 명형 오케이? 써보세요 자 메이크는 사형도 있고 명형도 있다 그거 기억하면서 알았죠?
빨리 해볼까? 1번 먹어. 야, 너 다 얘기해. 1번. 파운드. 빨리. 다 같이 합자. 파운드 뭐야? 명형. 그다음 밑에 메이드는? 명형. 2번의 메이드는? 얘는 근데 봐봐. 사역동사도 되고 업셋이 있으니까 명형도 되는 거야. 그래서 다 됩니다. 사역, 명형 다 됩니다. 그럴 수 있어요, 얘들아. 오케이? 네. 그다음에 3번의 1번은? 그다음 명형. 2번은? 명형. 3번은? 명형 맞죠? 네. 4번은? 명형. 5번은? 명형. 4번은? 명형이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야. 됐죠? 자, 1번이 1번입니다. 됐죠? 2번에 5번. 부사 절대 안 돼. 3번에 3번. 4번에 fascinating. 5번에 leader. 6번에 3번. 자, 6번, 3번 잘 보세요. 해석 시작. I sent him. 그러면 그가 선물이야? 아니에요. 아니죠. 그럼 얘 몇 형식입니까? 사형식. 단어 네 개니까 사형식입니다. 선물 사형식. 나머지는 전부 다 무슨 몇 형식이야? 5형식이고 7번은 넘어가세요. 다 맞게 하시고 8번 다 맞게 하세요. 9번도 자, 그럼 합니다. 10번에 3번. 5, 아 잠깐만. 자, 틀린 거 물어볼게요. 우리 승진이는 따로 물어보지. 와, 단어 통과한 사람. 이야, 승진이가 잘했네. 자, 또 질문. 이게 예,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그 1과 업무 내용입니다. 그렇죠? 수업은 아니고 이게 4월 25일 시험 아니야? 4월 29일이요. 29일 날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가 다음 주부터 시작할 거야. 대시야. 그래서. 어, 그럼 한 달 정도 통이에요? 당연하지. 어? 싫어요? 하면 안 돼요? 통 청결 통 있죠? 에바에로 싸는데 야, 너 통하면 통으로 다 외워야 돼. 그럼 다리 좀 둘러봐. 하면 너 말대로 하겠습니다. 11번에 5번, 그 다음
12번에 two kids made 3번 my parents want me to be a scientist. 다음 3번 다음 to give로 바꿔야 되고 다음 not to play로 바꿔야 됩니다. 자 틀리면 고쳐보세요. 다섯 개. 그다음 동사 주어 다음 동사 쓰고 목적어 목적격 그랑 잠깐 풀어보세요. 야 풀어. 어? 너 바뀌었어? 저 학교에서 숙제 올라가지고 그냥 풀었는데. 나도 그래. 자 질문할 사람 민희 혹시 저기 10초 질문할 사람. 다 썼어? 최근에? 아 원래 있었나? 왜 그러지? 자 됐으면 저기 잠깐 채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1점 괜히 21점 한번 주세요. 21점 맞아? 맞죠? 자 21점 맞아. 21점 아니야? 아 뭐야 뭐야 뭐야
정답은 1번 19번에 I saw him cross the street. 1번하고 I saw him cross the street 했죠? 그런데 얘들아 crossing은 안 돼. 가능하죠? 괜찮습니다. 20번에 1번 다음에 21번 발표 stolen입니다. 맞은 사람? 오 어떻게 알았어? 도난 뭐 한 거니까 내 노트북은 다 한 거죠? 됐죠? 그래서 이게 자 잠깐만 이거 하나만 좀 적어볼까요? 이거 얘네 둘이 수성관계 이제 파악하려면 무조건 해석해야 되잖아. 좀 귀찮죠? 네. 얘만 딱 봐도 여기 PP라고 눈치채는 방법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텐데 이거 다 해석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아 이거 PP구나 라고 눈치채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알려드려? 실험 아 그거 안 알려줘. 아. 알려줘? 싫어. 뭘 고개 끄덕해. 뭐냐면 여기 있죠? 얘가 다 사물이야. 목적어가 사물이면 거의 대부분 수동관계. 이해되니? 아 물론 사람이라도 수동관계가 될 수 있어. 왜냐면 봐봐. 나는 봤어. 그녀가 실려 나가는 거야. 그럼 실려 나가는 건 수동이야 능동이야? 수동 동의자 그럼 carried away 됐을 거예요. 이게 사람이어도 PP일 수 있다? 이런 경우 되게 굉장히 어려운 건데 목적어가 뭐면 사 뭐면 물이면 목적격 보호에 PP 쓸 가능성이 90% 이상입니다. 이해 잘 안 돼? 됐죠? I want myself broken. 그 다음에 my new one 이제 목적어가 사물이면 목표 자리가 PP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알았냐? 제가 한번 적어줄게요. 사물이면 OC가 PP일 확률이 진짜 높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듭니다. 21번 그래 적고 보세요. 적은 사람 21번 좀 한번 봐주세요. My laptop 동그라미 사람이야 사물이야 대답 사물이니까 스토는 되는 거잖아. 이해되니? 23번 보세요. His car 동그라미 대답 이제 앉아라. His car 동그라미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못 보자고. 왜냐면 사물들은 대부분 당한 거고 사람은 능동적으로 진행을 하고. 오케이? 그래서 23번에 와시드가 정답이고요. 24번이 진짜 중요합니다. 24번부터 송 동그라미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얘는 플레이드 되는 게 맞죠? 이해되냐? 25번도 보세요. My name 동그라미 내 이름은 불려 불리는 거잖아. 그래서 콜드가 정답인 거야. 이해되냐? 그래서 목적어가 사물이면 OC 자리가 PP인 건 이거 진짜 개꿀팁입니다. 알았죠? 나중에 문제 풀 때 조금 그렇게 좀 생각해 보세요. 이거 다 답을 모르겠군요. 22번에 3번, 23번에 He had his car washed. 24번에 4번, 25번에 1번. 자, 틀린 사람 몇 번 해볼까요? 괜찮습니다. 없어? 없으면 뒤에 봐주세요.
그래요. 사운드 멸창시키면서 펜트, 메이드, 톨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니야? 누가 봐도 오형식이잖아. 근데 내가 셔츠야? 그럼 생각해봐. 내가 셔츠? 아니죠, 멸창식이야. 그렇지, 그걸 써줘야죠. 사형식인지 오형식인지 다 써줘야 될 것 같아. 자, 4번까지만 채점하겠습니다. 자, 1번의 넘버 4번입니다. 4. 이거는 4번 잘 보세요. 이거 어떻게 바꿔야 돼? I found the movie. 어떻게 바꿔야 되니? Exciting. 얘들아, 여기 잠깐만. 얘랑 얘가 주기가 중요한 거죠? Exciting은 감정동사다. Movie는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니까 I죠, 있죠? 어, 사람일 때 PP 쓰는 거죠? 이해됐죠?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틀리신 분? 3번은 1번이고요. 왜냐면 1번 위 동그라미, 시가트 동그라미 연결 둘이 같은 달라. 다르면 몇 형식? 4형식입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나머지는 스토리랑 트루, 그라운드 쉐이크, him a singer, me not to watch TV 다 같은 사람이에요. 이해돼 안 돼? 됐죠? 4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틀리신 분? 됐어? 오늘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자, 숙제는 복수노트 3번 쓰시고 12페이지부터 라인에드그램 7일까지 풀고 해석을 다 하지 마시고 이것만 합니다. 해석은 13, 14만 합니다. 네, 해석 꼭 필요해. 알았죠? 13, 14만 해석하는 거 오케이? 알았죠? 그 다음에 리스닝 어디 할 차례니? 17번 하는 차례 좀 쓰시고요. 알았죠? 그럼 아주 잘했습니다. 어머 어머 둘이 되게 너 서울이 빨리 해줘. 너 지금 빨리 해줘. 아니요.